굉장히 큰 효과를 낼 것이다. 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 차우영입니다. 오늘 저희가 볼 것은요, 그 레오캠바이오라는 종목이에요. 레오캠바이오는 뭐예요? ADC 이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작용도 적고 효과가 크고, 그래서 ADC 항암 신약이 뜬다라는 이슈와 함께 ADC 기술을 갖고 있었던 요 ADC 기술력에 대해서 지금 언급된 이슈가 나와서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거는 아니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 간의 차세대 신약으로 각광받고 있는 약물 항체 접합체 신약 개발에 속속 뛰어들고 있고요. 현재 5조원대인 전 세계의 시장 규모가 한 4년에서 5년 정도에는 20조 정도 이상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블루오션으로 손꼽고 있는 분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국내는 아직 개발 초기 단계이지만 향후 블록버스터급으로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다 여겨지는 금맥이다. 기존 의약품이나 관련 기술과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어서 빠른 개발에도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신약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있던 약들을 결합해서 새로운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뭐 ADC 의약품은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찾아내는 항체에 항암 치료용 약물을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성 의약품의 부작용이 줄면서 항암 효과를 높이는 일거양득 효과를 노리는 게 핵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뭐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약을 먹을 때, 방사선 치료를 할 때 이게 정상적인 세포까지 죽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약해지는 거예요. 방사선 치료를 하면은 정상적인 세포는 놔두고 암세포만 표적해 갖고 그것만 찾아가서 죽이는 그런 것을 바로 이 ADC로 풀어나가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이 만약에 현실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글쎄요, 우리가 암을 정복하는 것도 그렇게 멀지 않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네요. 뭐 ADC 분야는요, 화학 합성 의약품 부문과 항체 전문 기술을 연결한 링커 기술이 필수인데, 이 때문에 약물과 항체, 링커 등 기존 사업에서 전문성을 가진 기업들이 ADC 의약품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뭐 제약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는 셀트리온, 알테오자, 한미양프, 그 다음에 레오캠 바이오 사이언스 등 각 회사가 보유한 전문 영역을 활용해갖고요. ADC 신약을 개발 중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우리가 뭐 다른 것도 좀 보긴 하겠지만 레오캠 바이오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 레오캠 바이오 같은 경우는요, ADC 전문 기업이에요. 입지를 탄탄히 다지고 있습니다. 최근 자체 임상과 후속 파이프라인 연구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자 1600억 규모의 제3자 유증을 뭐 결정한 것이 대표적이죠. 이 회사는 매년 2개에서 3개 정도의 ADC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 1개 이상의 초기 임상 단계까지 개발한다는 목표를 잡고 있고요. 이 2가지에서 3가지 약물의 기술 이전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8월입니다. 만약에 레오캠 바이오 사이언스의 대표님 말처럼 1년에 2개에서 3건 정도의 기술 이전을 한다라고 하면은요, 3건이면은 뭐 8, 9, 10, 11, 12이니까 두 달에 한 번씩 기술 이전 이슈가 나올 거고요. 2개 정도다라고 하면은 한 두 달 반 정도, 석 달에 한 번씩 기술 이전 이슈가 나오게 될 거다라는 게 단순 계산으로 따져지게 되는 부분이겠죠. 한미약품이 레오캠 바이오 사이언스와 협력하는 것도요, ADC 항암제 분야를 선점하기 위해서예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한미약품은 북경 한미가 만든 이중항체 플랫폼 팬텀 보디를 적용해왔고요. ADC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죠. 팬텀 보디는 항체가 서로 다른 두 개의 표적에 동시에 결합하는 차세대 기술인데요. 단일 항체 ADC 그 ADC 의약품으로 접근이 어려운 암종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약이라든지 아니면 방사성 치료 같은 경우는요,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멀쩡한 세포까지 다 죽이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사성 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암에 걸렸을 때에는 조금 많이 힘든 그런 부분이 많은데, 이 만약에 그 표적 항암제 요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효과를 낼 것이다. 그렇게 좀 시장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ADC 플랫폼이라는 기술, ADC 기술이 필요한다. 그리고 우리가 레고캠 바이오를 보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이 ADC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켜보는 거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레고캠 바이오 사이언스의 그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뭐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2건에서 3건 정도는 꾸준하게 나올 것이고, 플러스 알파로 해서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는 임상까지도 자기들이 진행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반기에 중국에서 나오는 임상 결과에 따라서 이 레오캠 바이오의 ADC 플랫폼이 얼마나 안정한지, 안정적인지, 그 안정성을 좀 확신시켜 줄 수 있는 결과 발표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레오캠 바이오 회사 가치는 다시 한번 레벨업하는 과정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차트적인 모습을 본다라고 했을 때에도요, 여기에서 이미 한 차례 좀 눌렸죠. 커다란 음봉은요, 뭐 대표가 구속이 된다라는 찌라시가 나오면서 확 밀렸던 거고요. 밀린 김에 한 두 달 정도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추세를 돌리는 모습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차트를 좀 길게 본다라고 하면 제가 이건 뭐라고 했죠? 큰 박스권 안에 갇혀 있고 큰 박스권에서 고점과 저점을 형성하고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조정을 돌파하는,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구간은 어떤 영역이 나온다? 어떤 이슈가 나온다? 기술 이전 또는 중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임상 1상에 대한 중간 결과가 발표가 되면서 긍정적인 이슈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 라인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쪽으로 좀 질문이 자주 오시는 게 그 매수가를 설정해달라, 매도가를 설정해달라 이런 질문이 자주 오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딱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그래갖고 저희가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매수 의견을 드리거나 요 정도면 매도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좀 큰 폭으로 저희가 좀 드리는 이유가 다 있는 거니까 그 점은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뭐 매수를 뭐 5만 5천원 해라, 매도를 6만 원 해라 이런 식으로 딱 가격까지 짚어서 말씀드리긴 어렵다라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말고 혹시라도 또 궁금한 거 있으면은요, 언제든지 저희한테 문의 남겨주시면은 지금처럼 제가 뭐 답변해 드릴 수 있는 것들은 다음 영상에서 또다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허브경제TV 홈페이지 오시면은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거든요. 요거 확인하셔서 친구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이번 주 일요일이죠. 상반기에 한 종목, 하반기에 한 종목 나가는 단기 스윙 종목, 무료 추천 종목이 이번 주 일요일날 나갈 겁니다. 이 종목을 받고 내가 매매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나서 저희한테 문의를 남겨주셔야 됩니다. 나 카톡 친구 추가했으니까 너희가 나가는 이 무료 추천 종목 받고 싶다.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컨택을 해주셔야지 그냥 카톡 친구 추가만 덜렁 해놓고 나서 오겠지 이렇게 기다리면 안 나갑니다. 이거 같은 경우 1000명, 2000명, 3000명 저희 회원님들한테 그냥 다 뿌리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 저희한테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적극적으로 어필하시면서 내가 이걸로 매매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돈을 벌고 싶다 하시고 저희한테 먼저 말씀을 해주셨던 그런 회원님들한테만 보내드리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아무한테나 막 나가는 종목 아닙니다. 그러니까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저희한테 먼저 컨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